보통은 이렇게 작은 칼날들이 많습니다. 네. 근데 지금 보시면 이렇게 큼지막한 칼날, 사이즈가 비교가 되시죠? 이렇게 넓기 때문에 정말 제대로 싹 갈리는 게 눈으로 확인되실 거고, 지금 보시면 정말 핑크핑크하게 과일주스 너무 잘 갈렸잖아요. 위쪽에 이렇게 코를 따가지고요. 네. 앞쪽에 한번 따라 보겠습니다. 얼마나 잘 갈렸는지. 토마토 껍질이 있나 없나 한번 잘 보셔요. 숨은 그림 찾기입니다. 정말 곱게 잘 갈렸어요. 네. 자, 여름에는 이렇게 비타민 풍부한 과일도 채소도 많이 갈아 드셔야 되는데 이렇게 해가지고 기분 좋은 아침 건강한 하루 시작하실 수 있겠어요. 이게 지금 3000cc예요. 지금 다 따르고도 이만큼이 조금 남았어요. 근데 안쪽에 뭐 하나 걸리는 거 없이 없죠. 그냥 물로만 씻어주시면 되니까 더더욱이 편안하게 쓰실 수 있다는 거 말씀드리겠습니다. 자, 그리고 이제 여름에는 콩국수도 하셔야 되는데 웬만한 믹서기에서 콩 갈기 어렵죠. 왜냐하면 불린 콩은 요 껍질이 있어요. 요 껍질 때문에 잘 안 갈리는 거거든요. 근데 지금 보시면 그냥 안쪽에 쭉 다 넣겠습니다. 쭉 넣고요. 여기 몸에 좋아야 되니까 견과류. 근데 견과류는 호두는 껍질이 있어요. 얇잖아요. 그렇죠. 입에 계속 걸리는데 얼마나 잘 갈리는지 한번 확인을 얼음까지. 해보시고요. 안쪽에 쭉 넣고 이렇게 복합적으로 들어가면 보세요. 네? 이 모델 같은 경우에 7단계 속도 조절이 됩니다. 그래서 한번 키키잖아요. 그럼 1단계 여기에서 쭉쭉 올려볼게요. 2단계, 3단계, 4단계, 5단계, 6단계, 7단계까지 쭉쭉 올라가면 이게 7단계로 올라가면서 속도가 쭉 올라가 힘까지 올라가기 때문에 이 그 블링콩의 껍질 있잖아요. 진짜 곱게 싹 잘 갈아드릴 거예요. 네, 사용하시기 쉽도록 이렇게 7단 속도 조절이 되니까 진짜 힘 좋은 믹서기 제대로 경험해보실 수 있는데 모터의 힘 자체가 완전 다른 거죠? 지금 보시면 이 모터를 한일에서 직접 만듭니다. 한일의 홈페이지 가시면 대한민국의 모터 역사는 한일입니다라고 쓰여있을 정도로 아마 모터 있어서만큼 한일을 빼놓고 이야기할 수가 없는데 이 정도면 된 것 같아요. 보여드리겠습니다. 얼마큼 잘 갈렸는지 그냥 뚜껑채로 열을까요? 뚜껑채로 열어서 한번 앞쪽에 부어보겠습니다. 얼마나 잘 갈렸는지. 진짜 진하기는 우선 진하기가 이거 보시면 이렇게 잘 갈려요. 두유가 아니에요, 이게. 지금 저희가 지금 요 갈아낸 겁니다. 좀 전에 넣었던 그 호두의 껍질, 그 다음에 뭐 잣도 넣었잖아요. 이런 것들이 쭉 안쪽에 곱게 잘 갈려 나오니까, 한일을 쓰시면 어머님들 그래. 그 한일만한 게 없어, 이런 말씀들 하세요. 콩국수도 갈아 드시고, 특히 요즘 마늘 장만하시는 분들 많이 계시잖아요. 그렇죠. 마늘 처리해요. 마늘 박피난을 드릴 텐데, 보시면 요 위쪽이 다 실리콘으로 되어 있습니다. 그래서, 보시면 요 칼날의 높이가 다 달라요. 어디는 높고, 어디는 낮고. 그래서 어디에 마늘이 있든, 지금 속껍질만 싹 까드릴 텐데, 보시면 요즘에 햇마늘 처리입니다. 햇마늘 안쪽에 쭉 한번 넣어보고 끝에만 딱 따신 다음에 뚜껑을 닫고요. 보시면 뭘 딱 눌러주시면 순식간에 껍질이 까져요. 아니 우리가 마늘 박피날 몇만 원씩 주고 사도요. 이거 잘 안 되는 경우도 있었단 말이에요. 안 되는 경우 많죠. 근데 굉장히 잘 되고 오늘 추가 비용 없이 요 마늘 박피날까지 가져가시는 거니까 여러분 너무너무 좋으신 거예요. 마늘 박피날이 아마 시중에서 한 3, 4만 원 정도는 할 겁니다. 그러니까 그 정도 가격을 두고 하실 바에야 어차피 날 받으시면 되니까. 가전 두 개 가져가시는 효과고요. 지금 너무 잘 까졌네요. 지금 보시면 요 껍질이 또 따로 이렇게 뭉쳐서 나와요. 그러니까 껍질이 알아서 싹 빠지는 거고 지금 보시면 마늘 하나만 딱 까서 보여드리면 이게 마늘이 다치지 않고 지금 보시면 겉껍질, 속껍질까지 깨끗하게 이렇게 뽀도독하게 나오니까 이거 그냥 바로 그냥 요리에 쓰시면 되는 거예요.